올뉴 말리부의 오너가 되기 위해 사전 계약을 하고 2개월을 기다렸던 생각이 난다. 내가 미쳤지. 변화, 말리부로부터라는 광고의 문구처럼 내 일상에는 큰 변화가 생겼다. 요즘 컴퓨터를 켜면 이것부터 확인하게 된다. 뭐 꼭 내가 찾아서 보는 것은 아니고 그냥 뉴스에서 계속 나온다. 계속. 새 차를 처음 샀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더라고. 등록사업소 가가지고서 등록도 해야 되고 이제 좀 있으면 2년 되는데 나한테 아주 그런 의미 있는 차인데 내 답답한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같이 일하는 나 감독밖에 없다. 지마, 차 바꿀까? 뭘로 바꾸시려고요? 몇 주 됐어요. GM 철수한다니까 차 바꾼다고. 난리 법석인데. 쉐브롤렛, find new roads. 팀장님, 차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파는 게 좋겠죠? 형님, 그러면은 벤츠 CLA 어때? 한 14년식 벤츠 CLA 같은 경우는 한 3,300이면 살 건데 한 4만 킬로 정도 뛴 거. 약간 제일 좀 가격이 착해, 가격이. 돈이 남아 돈이야. 거기다가 이제 3,600이면은 차 뽑을 수 있을 거야. 지금 차 팔고 뭐 하면은 뭐 어느 정도 될 걸? 그런 생각도 잠시 나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다. 벤츠 디스커버리. 쉐브롤렛, find new roads. 송피,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말리부 1.5 티면 세금 혜택도 있잖아. 거기다가 이제 차를 바꾸면 취득세 또 내야 되는데 몇백만 원. 아, 손해야 손해. 그냥 타. 그리고 철수하면 외시대 되는 거야. 포드 머스탱처럼. 그렇다. 쓸데없는 생각을 했다. 바꾸는 게 오히려 더 손해다. 저 차인 만큼 애정을 갖고 오래 타기로 했다. 선생님, 차는 안 바꾸시는 건가요? 차 그냥 타고 다녀야지. 이번 기회에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돈이 남아더라? 그냥 타고 다녀야지. 차 사면은 집 사는 것도 그만큼 늦어지고 말리부만한 차가 없지. K7 매물 좋은 거 올라왔던데. 무슨 색인데?